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률 탑 10! 어떤 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먼저 교통사고 사망률이 낮은 나라 탑 10입니다. 10위 스페인 10만 명당 2.77명. 9위 몰타 10만 명당 2.72명. 8위 덴마크 10만 명당 2.60명. 7위 네덜란드 10만 명당 2.58명. 6위 노르웨이 10만 명당 2.54명. 5위 영국 10만 명당 2.42명. 4위 키리바시 10만 명당 2.40명. 3위 스위스 10만 명당 2.38명. 2위 일본 10만 명당 2.37명. 1위 스웨덴 10만 명당 2.31명. 다음은 교통사고 사망률 높은 나라 탑 10입니다. 10위 부룬디 10만 명당 43.70명. 9위 부르키나파소 10만 명당 44.94명. 8위 삼툼의 섬 10만 명당 45.52명. 7위 르완다 10만 명당 45.90명. 6위 탄자니아 10만 명당 46.17명. 5위 토고 10만 명당 46.62명. 4위 감비아 10만 명당 47.51명. 3위 말라위 10만 명당 51.62명. 2위 라이베리아 10만 명당 52.03명. 1위 짐바브웨 10만 명당 61.90명. 한국은 133위로 인구 10만 명당 7.98명. 미국은 120위, 중국은 89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정말 나만 조심할 게 아니라 남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항상 안전 방어를 해야 네. 되고 몸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다양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